자, 2018년 10월 10일, 12일이죠. 자, 오늘 드릴 연습할 차례인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디를 좀 갔다, 밤 따라 좀 갔다 오느라고, 아, 여기 마가복음을 못 올려서 오늘 마가복음을 대체합니다. 고민 많이 했죠. 드릴 그대로 군식에다가 나,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가복음 오늘 드릴 시간에 합니다. 오늘 6장 42절에 48절까지가 표지였는데, 아마 이거 다 못할 거고요. 단어는 제가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 띌라 그래요. 제가 지금 단어책을 좀 쓰면서 하려고 해서 잠시 동안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단어 다 다시 또 연구하는 걸로 해보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잘못 했나? 자, 마가복음 6장 42절에 48절. 아마 요거 하고 반까지 넘어가면 될 거예요. 반까지만 45절 아니면 44절 요까지 우리 저기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자, 그럼 우리 형용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형용사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유본도 매서 나왔겠습니까? 참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형용사를 배우면서 용법을 영어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attributive. 따라해보세요. attributive. 요거는요, predictive. 그죠? predicative. 아, attributive. 자, 이런 쯤에 잘못 읽었네. 자, predicative. attribute, predicative. 이거 뭐냐면, attribute, 한정적인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술적인.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이 소리예요.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한정적 용법은 쉽죠. 뭐예요? 보이인데, 뭐예요? cute boy. 그죠? 한 명. cute boy. 보이를, 여기 많은 애들이 보이가 있는데, 큐보이 이렇게 뭐요? 아주 뭐요? 귀여운 아이들로 작았어요. 큐 그다음에 스몰 보세요. 스몰 그럼 또 큐보이 중에서 큰애 빼고 스몰 이렇게 한정해주죠. 이렇게 범위를 좁혀 들어가요. 범위를 좁혀 들어간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이 명사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큐 스몰 이렇게 형용사가 두세 개 쓰여도 이렇게 보이를 꾸미러 가는 거지 얘네 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밀 때 나중에 다 공부하면 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한정식 용법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또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그냥 알아두세요. 머릿속에. 자,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 가끔 sometimes 정말로 가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attributive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new boss. 왜? 칸이 작아서 딱 썼습니다. 좋죠? 내가 요만큼 자신 있어요. 오타 없습니다. 아, 일주일에 두개 올리니까 꼼꼼히 볼 시간이 되네요. The new, 새로운 boss. 보스, 사장이 되고, 오두머리 되고, 그죠? 두목도 되고, 두목, 우리 교회 목사님 별명이 두목들 가신 분 있는데. The new boss. 새로운 보스는 doesn't like me. Like me. 나를 뭐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좀 그렇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likes me. 나를 좋아한다는데, 이거죠. 사실은 형용사, new.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new boss. 여기서 안정요법. boss인데, old boss. 오래 있던 boss가 아니라 the new boss. 새로운 boss다. 이 소리죠. he's going out with. 이거는 공부하면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go out with. 누가 함께 나가는 거? 데이트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 에. He's going out. 아, 그럼요. He's a rich. 뭐죠? businesswoman인데, 사업하는 여자는 사업하는 여자인데, 무슨 사업하는 여자? rich. 부자 사업가. 여성 사업가와 함께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데이트하러 나갔다. go out with어요. 자, 밥 먹으러 가거나, 데이트 가거나 하는 거. go out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So he's going out with a rich businesswo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동사 be, seem, look, become 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쓰여서 이렇게 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predicative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지만 이렇게 attributive나 predicative로 다 같이 이렇게 한정식 용법이나 서술적 용법, 부가 형태로 다 쓰이는 동사가 아 형용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만 쓰이고, 여기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비동사지 나올 것 같은데, 쓰임, look, become 좀된것 같은데 내가 그만 뺐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이거 뭐야? 뭐뭐일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시 돼야 나이지 오는 형용사는 오게 되면 형용사는 못 오죠. 왜? 일반 동사 보세요.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죠. 이제 common verb로 나누잖아요. 예. 일반 동사였어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형용사가 온다는 건 이렇게 얘처럼 꾸밀려고 같이 오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뒤에 형용사가 직접 와서 그냥 딱 붙었으면, 이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딱 붙었으면 얘는 비동사 취급을 하면서 얘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렵나? 그냥 그럼 be, seem, look, become, 뒤에 오는 형용사는 보호 역할로서 predicative 서술적 법으로 쓰인다. 외우세요. 이거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see 뭐뭐처럼 보이다. look을 많이 쓰죠. 여기서 나오는 look 플러스 형용사처럼 보이다. become 무엇이 되다. 그래서 that dress 그 드레스는 is new 새 것이다. 비동사 뒤에 쓰였죠. 이것처럼 여기서 new 한정식 용법을 또 쓰이고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 용법을 쓰이고 이건 isn't it? 이걸 부가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의문은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 얘가 지금 긍정이죠. 긍정일지에는 부정문을 바꾸고, 얘한테 들어서 3인칭 단수죠. it 봐두는 거죠. 근데 is not을 꼭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isn't it? 이렇게 부가 의문은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부가 의문, 의문이죠. 의문인데 지금 뭐 있어요? 의문인데, 지금 의문이면 퀘스트 마크 찍혀야 되는데 풀스탑이 찍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여기 물어보는 말이 안 찍고 풀스탑 문장 끝마쳤어요. 이건 부가 의문은 내 말에 누가 동의를 하거나 뭐 하거나 뭐 설명을 해주거나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요 말을 내 말을 더욱더 강조해서 재차 확인한 거. That dress is you. 야 그거 생각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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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Aren't you hungry? Are you? 배고프지 않니? 그지? 배고프지?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뭐 대답을 바라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 혼자 자기 말을 확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She looks happy.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였어요. 이렇게 해서 갈라. 그래서 이렇게 요거 attributive 오 알아주세요. predicative 그래서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발음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우리 교회로 날 찾아오세요. 자, 그다음 부산이라고요? 보지 말고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 뭐예요? 한정적 용법 요거 그거 쓰이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my elder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요 서술적법을 못 써요. 그래서 my elder sister is a nurse 내 누이죠 누이는 간호사이다 그죠? She is 10 years older than me 나보다 10살 많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올드는 뭐야? older than me. 이렇게 10 years old. 요거는 서술적인 법으로 쓰이지만 왜 이걸 비교하냐면 elder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요 older는 10 years old에서 이하를 줘서 나이 5보다 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 older 요거는 나중에 봅시다. 자, my elder sister is a nurse. 이거 괜히 갖고 왔네. 요거는 나중에 봅시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지금 그래도 푸른 꿈을 안고 유튜브를 시작했으니 방방곡곡 해서 들을 거라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초보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얘는 사실은 자수증 용법으로 쓰인 거죠. my elder sister. 이렇게 쓰는 거죠. My eldest sister, 가장 큰 누나. 얘들은 요 자리에 올수 있다 없다. 요 자리에 올수 있다 없다. 비동사 뒤에 올수 없다. 요 자리에 뒤에 올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올드가 비동사 뒤에 와서 얘는 올드는 attributive 되고 predicative 역할도 해요. 한지적 법 역할도 하고 서술적 법도 하니까 얘는 서술적 법을 쓴 거죠. 아니, 안 한다고 했네. 그래도 쉽죠? 이렇게 해서 배울 거. 엘더와 eldest는
서술증 보면 쓰일 수가 없다. 다시요. 엘더와 엘디스트는 서술증 보면 쓰일 수가 없다.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뭐야? fish. 그죠? 이걸 꾸미고 있지. 그죠?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으면 얘가 형용사라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를 쓰기는 우리가 live 시하듯이 live라고 읽어요. live. live가 아니라 live라고 읽는 형용사예요. live fish. 아, 살아있는 고기. 그죠? 그런데 이렇게 it is still live라고 쓸것 같지만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것은 아직도 still 아직도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다 할 적에 이렇게 alive에서 비동사에 대해서 본격은 alive로 가야 돼요. 서술적으로는 alive, 한역적으로 live. 나중에 보겠지만 어로 시작되는 형용사는 거의 비동사에 대해서 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지 뭐야 attributive 한역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it is still live, live 하면 안 돼. it is still alive 이렇게 되는 거야. alive fish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old죠. an old friend 그죠? 오래된 친구. 아까 뭐 나이였잖아. 나이. 여기서 old가 요거 이렇게 쓴다면요 이 나이 이건 나이였고 얘는 new와 반대되는 오래된 오래된의 뜻이 때는 얘는 비동사 뒤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an old friend 그죠? 오래된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little도 그렇죠. A nice little house 이렇게 되죠. 그러면 little 어떻게 쓸까? 이거죠. The house는 그죠? house는 is quite 얘는 quite예요. quite 얘랑 헷갈리면 내가 헷갈려서 다 헷갈린 거죠. quiet 이거 내가 나 저거 몇년 전에 동영상강의 실강을 찍는데 아 이거 헷갈려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면 다시 하고 그냥 왔지? 이거 토박토박 편집하려면 힘들잖아요. 되게 미안한데 자, quiet는 very죠. very 아주 작다. quiet은 조용히 해. It's very quiet 이런 소리가 조용한 입닥쳐 그리고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의 형용사 봅시다. 위로 올릴게요. 자, 강조의 형용사를 보면 봅시다. He is a mere child 이렇게 해서 얘는 꼭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여야 돼요. 그는 mere child 뭐예요? 아직 그냥 어린애야 이세요. That child is mere 하면 돼안 돼?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It's shield도 아 이것도 순전한 완전한 아주 그죠. She's madness 아주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만 써야지. That madness 그 해석 단어다. She 그에서 미침은 정말이야. 못 써요, 못 써요. 강조의 형용사, 미어, 시어. 그냥, 빼면 강조는 뭐냐면, he's a child, 그건 어린애야? 미어, 그는 정말 어린애야. it's madness, 화났어, it's sheer madness. 정말 화났어, 정말, 뭐랍니다, 빡쳐라,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 수식, 오늘 참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들어봅시다. 42절부터 48절. 한번 쭉 들어보고, 지금 13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44절까지만 해봅시다. 갑니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The number of the men who had eaten was 5,000.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Later that night,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Shortly before dawn,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야, 딱 문제답죠?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다. 자, 40년부터 갑시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자, 봅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이거 못했을까 봐 얼마나 큰소리치고 걱정되는지. 자, 가운데 좀 끌어오고,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내려서 가져올게요. 아, 요게 또 오게 튀네. 그죠? 자, 봅시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는 대등 접속사예요. 대등 접속사는 건 앞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죠.
대등하다는 주어가 생략된 거죠. 영어는 생략, 이렇게 반복되는 걸그 애들 자체가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They all, 그들 모두 에이 먹고 이거 먹고 뭘 먹어 이러면 안 돼. 앞에 거 듣고 오셔야 돼. They all, 그들 모두가 먹고 그리고 they all satisfied, 만족해했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 번역본에는 배불리 먹었다.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내가 지금 뭐 설명을 하다가 그랬지. 아, 요거요. 비동사, 요거. 중요합니다. 비동사, 중요한 거 있나? 비동사와 과거, 분사, 피플 얘기예요. 그래서 they all satisfied. 그래서 만족했다. 이렇게 자기 기분을 나타내는 건 뭐에 의해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주 정확하게 따지죠. 수동태로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ate. 요거는 뭐에 가고요? it. 그죠? it. 잘 쓸까요? it. 그 다음에 과거가 ate. 사실은 요거를 가리켜 주려고 3단변화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eaten. 저랑 공부를 쭉해서 알겠지만 요 과거분사를 모르면 수동태도 만들 수 없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하면 They all ate. 그들 모두가 먹고 all satisfied. 만족했다. 이제 계속 넘어가 보죠.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아, 설명할 게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많은 문법을 배우고 와서 And the disciples. 그래서 왜그 사제들은 12제자죠? Disciples의 disciples잖아요. 디스플린은 훈련, 뭐 규제, 규율이고 디사이플스 뭐야? 디사이플스 12제자들은 picked up 12 basketfuls 바구니죠. Full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잘 보세요. bread 셀수 없는 명사예요. fish 셀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요셀수 있는데 fish 셀수 있는데 얘는 복수를 나타낼 적에 fishes나 피쉬 두개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피쉬라고 해도 돼요. 요거 나중에 다시 또 들여다보기로 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요 브레드 빵이라는 놈입니다. 빵. 이 빵은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one bread, two breads, three breads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셀수 없으니까 복수 형태도 못 만드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 배웠죠. 셀수 없는 명사를 놓고 of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그죠? 예, 조각이죠, 조각. broken pieces, 조각이에요. 빵 조각을 broken pieces, 이렇게 잘라낸 조각들이죠. broken, 잘라낸 pieces. 이렇게 할지, 이렇게 piec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면, a piece of bread. 여러 가지 조각이니까, 잘라낸 여러 가지 조각과 고기를, 그죠? 12바구니에 담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basketful, 바구니에 잔뜩 담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거 발음, disciples picked up 해야 되고,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이 broken은 깨지다가 아니라 이렇게 뭐야, 뜯어낸. 뭐라 했지? 제가 뜯어낸 빵 조각, 잘라낸 빵 조각들, pieces of bread and fish. 중요한 건 다른 건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아, 브레드가 셀수 없구나. 왜셀 수가 없어요? 셀수 없어요. A piece of cake이죠. 원 케이크, 투 케이크 안 돼요. 셀수 없고 또얘 길다란 빵이죠. 길다란 빵. 덩어리죠. 그래서 a loaf, L-O-A-F, loaf of bread. 그래서 빵한 덩어리. 그죠? loaf. L-O-A-F예요. F로 끝나는 말은 a loaf of bread. F로 끝나는 말을 복수로 받을 적엔 F를 V로 붙여서 ES를 붙이니까 두 개부터는 love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합시다. 또 넘어가는 걸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거 들어보죠. The number of the men who had eaten was 5,000. 아, 자, 요거 20분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요거 the number of로 시작되는 건 of the men. 자, 보세요. Of the man. 그 사람, 아, 사실은
남자들의 숫자가 남자들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뭐 여자 모독죄로 잡혀가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은 술을 안 쉬었대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 그래도 남자들 5,000명이니까 애들 여자들하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가 되는 이게 더 넘버러브는 수의 수 수. 여기 꼭 알게 넘버러브도 있어요. 넘버러브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수가 되고 넘버러브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주어가 되고 비교해서 꼭 알아야 돼요. 더 넘버러브에서는 얘가 주어가 돼요. 얘가 주어가 되고 보세요. Who had eaten? 먹은 사람들의 수. 얘가 뭐가 되면서 주어가 되니까 비동사 3인칭 단수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number of라고 했으면 얘가 주어죠. 덤에 복수죠. 그러니까 이때는 were가 이렇게 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어요. 다시 the number of, a number of가 있는데 뜻도 무엇의 수, a number of 많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덤에 얘가 주어가 되니까 위에 거니까 얘가 were가 되는 거고 the number of는 뭐 남자들의 수, 사람의 수 얘가 주어가 되니까 당시 단수가 되는 거고 5,000, 5,000이었더라 이소리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 다음 시간에 좀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전부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The number of the men who had eaten was 5,000. 어때요?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읽고, 똑바로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고, 자, 요거,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거 한정적법의 형용사죠. 형용사 공부한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럼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